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돈 내는 부동산 머니TV입니다. 오늘은 달서구 송현동에 준신축 다가주택 소개시켜드리기 위해서 현장에 나와있습니다. 바로 정면에 보이는 이 건물이 오늘 소개시켜드릴 매물인데요. 오늘 건물 지도로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오늘 건물은 송현역까지 240m 거리로 도보 3분이면 충분하고요. 지하철 한 곳에는 서부정류장이 위치하여 지방에서 올라오는 수요층이 많은 곳입니다. 그 밖에 주변으로 준종합병원들이 밀집되어 병원 종사자분들도 많이 거주하고 있는 위치입니다. 오늘 건물의 가장 큰 장점은 매매금액이 9억이라는 점과 9억원에 나와있는 매물이 또 엘리베이터까지 갖추고 있기 때문에 주변 타 건물들과 경쟁시 우위에 있다는 점이 오늘 건물의 가장 큰 팩트입니다. 정면에 보이는 이 건물이 오늘 소개시켜드릴 매물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오늘 건물은 바로 앞에 6m 도로를 접하고 있고요. 그리고 왼쪽으로 보시면 뒷집 들어가는 자도 3m를 물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너 6m, 3m 코너 건물이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코너 건물인 만큼 보시는 것처럼 사면, 벽면에는 스타코 플렉스와 징크 판넬로 이렇게 깔끔하게 마감이 되어 있는 모습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건물은 9억에 나와 있는 매물이 엘리베이터까지 설치가 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주변으로 이렇게 둘러보시면 다른 다가구 주택들도 이렇게 밀집이 되어 있는데 주변으로는 엘리베이터 있는 건물들이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경쟁할 시에 오늘 건물이 경쟁에서 우위에 있을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 건물 강구성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오늘 건물 1층에는 주차 4대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2층에는 원룸 4가구, 3층 역시 원룸 4가구, 4층에는 주인실에 단독으로 해서 전체 9가구로 구성되어진 건물입니다. 자, 주차장 바닥 보시면은 그때 당시 이렇게 칠을 해 놓았고요. 주차장 층고 쪽에는 스코 판넬로 이렇게 마감을 잘 하고 있습니다. 주변으로 또 CCTV 여러 군데 이렇게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사각지대 없이 안전하게 사용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바로 정면에 보시면은 주차장에서 들어가는 주출입문이 구성이 되어 있고요. 뒤쪽으로 또 보게 된다면 뒤쪽에서도 들어갈 수 있는 현관문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건물은 엘리베이터까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현재 보증금 300에 월 40만원 이하로 굉장히 싸게 임대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공실 없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자,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 볼게요. 자, 현관문을 열고 들었으면 바로 마주보고 또 현관 주출입구가 이렇게 하나 더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가운데에는 엘리베이터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뒤편으로는 계단실 밑으로 넓은 공간으로 이렇게 활용도가 있는 현관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엘리베이터를 이용해서 옥상부터 올라가서 내려오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오늘 건물 엘리베이터는 티센크로브 제품 8인승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4층 엘리베이터 내리시면 바로 왼쪽으로 이렇게 주인세대 단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주인세대 역시 지금 현재 임대 중입니다. 그래서 주인세대 내부는 못 비춰드리는 점 양해 부탁드리고요. 옥상부터 올라가겠습니다. 자, 옥상에 올랐습니다. 옥상 바닥 그때 당시 우레탄으로 마감을 하고 있는 모습 확인이 가능하고요. 바로 정면으로 보면은 주차타워가 하나 보이실 거예요. 예전 가야기독병원이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가야기독병원 바로 앞이 송현역입니다. 그래서 도보로 3분 거리면 충분하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가야기독병원 바로 뒤편으로는 또 삼일병원 그리고 주변으로 높은 건물들이 많이 있는데요. 저기가 준종합병원들이 가득한 상가 건물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앞서 영상에서 준종합병원들, 병원에 종사하는 직장인들도 많이 거주하는 동네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주변 환경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내려가면서 층층 가구수는 한 번 더 짚어드리겠습니다. 4층 엘리베이터 내리시면 주인세대 단독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계단실 쪽에는, 벽면 쪽에는 보신 것처럼 준신축, 사용승인이 2018년이라고 말씀을 드린 만큼 복도 벽면 굉장히 깨끗하게 이렇게 관리가 잘 되고 있는 모습 확인이 가능하고요. 계단실 벽면 쪽으로는 미장 스톤으로 이렇게 마감이 잘 되어 있고 복도 쪽에는 또 하얀색 마블 타일로 깔끔하게 이렇게 마감이 되어 있는 모습 확인이 가능합니다. 자, 3층이고요. 3층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전체 4가구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원룸 4가구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자, 오늘 건물은 보증금 300 이하로 받고 있고 월세는 40만원 미만으로 받고 있기 때문에 주변 타 건물들과 경쟁할 시 우위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만큼 이렇게 싸게 운영이 되고 있는 만큼 공실률 제도로 지금 현재 만실 상태로 운영 중에 있다는 점이 오늘 건물의 또 다른 장점인 것 같습니다. 자, 2층이고요. 2층도
3층과 가구 베일이 똑같습니다. 전체 원룸 내각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1층 말씀을 드렸고요. 이상 여기에서 바로 매매 상세내역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건물은 원룸 8가구에 주인세 단가구로 전체 9가구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대지 면적 173.5제곱미터, 구단위로 52.48평, 건물 연면적 292.26제곱미터, 구단위로 88.4평, 사용승인 2018년 12월 26일 사용승인이 났고요. 난방은 도시가스로 되어 있습니다. 엘리베이터 설치되어 있고요. 매매금액 9억, 융자 없습니다. 보증금 4,400, 인수금액 8억 5,600, 월수입 371만원에 이자 없이 그대로 순수익 371만원 나오는 매물입니다. 자, 오늘 건물은 매매금액 9억일대로 가정해서 계산을 해보니까 융자가 3억 5천까지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융자 3억 5천을 받게 된다면 매매금액 9억에 융자 3억 5천, 인수금액은 5억 6백만원에 월수입 371만원, 이자 166만원, 이자를 공제하고도 205만원 나오는 매물입니다. 자, 오늘 건물은 다소 인수가가 높습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절충을 잘 한다면 수익률 또한 좋을 뿐더러 또 인수가도 내려가기 때문에 인수가 대비 수익이 괜찮은 매물인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달서구 송현동에 매매금액 9억인데 엘리베이터까지 들어가 있는 아주 괜찮은 매물 소개해드렸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내일은 보다 더 좋은 매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